자, 밀가루부터 넣고요. 이스트를 물에다 녹여도 되지만 그냥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설탕, 소금, 분유, 제빵 계량제. 자, 체질을 안 하는 대신에 전 재료가 골고루 잘 섞이도록 주걱으로 한번 이렇게 저어주세요. 체질해야 되지만 시험에 있어 갖고는 시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체질하지 않고 그냥 사용합니다. 여기에 달걀, 물 넣고 믹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죽을 펼쳐 보게 되면은 얇은 막을 형성하면은 최종 강도까지 반죽이 다된 겁니다.
자, 먼저 한번 중간 발효가 끝났으면 눌러서 가스 빼기 해서 삼겹 접어서 살짝 길게 만들어 놓으세요. 이것을 갖다가 다 해 놓으면은 초자 같은 경우에는 발효가 되게 되면은 나중에 밀어 폈을 때 공기가 차고 잘 안 밀리고 그러기 때문에 한 6개 정도 이렇게 먼저 밀어 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 손이 빠르신 분들은 숙련 되신 분들은 12개 다 해놔도 돼요. 자, 6개 먼저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도 이쪽에 먼저 만들어 놨던 것부터 밀어 보겠습니다. 자, 가운데부터 밀고 가운데 그 다음 양 옆으로 힘을 주면서 밀어줘요. 갈 때 밀고 올 때는 힘을 빼고 밀도록 하세요. 갈 때 힘 주고 올 때는 힘을 빼고 갈 때 힘 주고 올 때 힘 빼고 이렇게 해서 쭉 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밀었을 때 갈 때 힘주고 밀어야지 이게 그 탄력 있게 탄탄하게 밀립니다. 자, 센치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한 지금 길이를 한 30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한 29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요 정도 되면은 팔자고기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팔자는 여러 가지 형태로 꼬울 수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운데 밀고 이렇게 가운데부터 밀고 밖으로 힘을 주면서 밀어주세요. 그래서 한 30cm 정도 되면은 3개 됐죠? 그리고 위로 올려주시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운데 밀고 힘있게 밀어야지 밀었을 때 탄력이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가게 되면은 3등분으로 되어 있죠, 그죠? 다리 올리고 이렇게 3등분 맞춰주세요. 그런 다음에 위로 이렇게 예, 빼주시면은 팔자 모양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달팽이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달팽이 모양도 예비 성형을 먼저 한번 해 놓아야겠어요.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겨쪽게 하고 먼저 예비 성형 할 때 길이는 한 13cm 정도 나오네요. 13cm 정도 되게끔 예비 성형을 먼저 해 놓겠습니다.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6개만 해 놓으시고 조금 본인이 예, 손이 좀 빠르게 할 수 있다 하시는 분은 12개 모두 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바로 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길게 늘려야겠죠? 그러면 가운데 먼저 눌러주고 똑같은 두께를 생각하면서 힘을 주고 가장자리로 밀어줍니다. 자, 가운데 힘 먼저 주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똑같이 균일하게 힘을 주면서 밀어주세요. 그래서 일정하게 한 다음에 달팽이 모양은 길이가 한 30에서 한 35cm 정도 나오면 좋거든요. 30cm 이상은 나오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한 3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부분 3cm 부분은 손으로 조금 눌러서 조금 가늘게 해주세요. 살짝 이쪽 부분은 조금 가늘게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만드는 방법은 가운데 눌러주고 너무 세게 당겨버리면은 위에 나중에 반죽이 튀어 올라오기 때문에 가볍게 말아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떨어지지 않도록 반죽 맨 밑에 살짝 눌러서 붙여주세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계란물은 계란 노른자 하나에다가 같은 분량의 물 1:1 아니면은 물을 1.5배 정도 넣고 섞어서 계란물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효하기 전에 위에다가 계란물을 가볍게 흘러내리지 않도록 가볍게 발라주시면 되겠어요.